오늘의 주제는 알러지는 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더 심해지고 또 봄철에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그 봄철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이것도, 이번에 얼마나 고생할까, 엄청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제 설사 환자는 변비 환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변비 환자는 아이고, 나도 설사 환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농담이 있는 것처럼, 알러지로 고생하신 분들의 그 심정은 알러지로 고생한 사람만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봄철에 알러지가 심해진다는 것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봄철에 알러지가 심해질까요? 대답하면은 꽃가루가 날아다녀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꽃가루가 왜 봄철에 날아다니고 왜꼭 봄철에만 생기는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면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굉장히 알러지가 심해지니까 그때 조심하라는 말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아침 7시서부터 9시 사이에 알러지가 심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더 나가서 어린애가 아빠 이건 뭐지? 그리고 설명해 주면은 조금 있다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하다 보면은 대답이 곤란해질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왜 알러지가 심해지는가? 이것 또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의대에 다닐 때는 이제 봄철은 뭐 이렇게 그 목에 속하는 거고 목에 속하는 것은 아침이고 뭐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그냥 외우기만 했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침 7시부터 9시는 이제 간의 시간이라고 이제 목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목의 시간에는 그러면은 목은 이제 바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요것을 알아듣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방 안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밑에는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이나 뭐 지나갈 때 그러면 공기하고 스쳐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방 안의 공기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곳에 그 현상이 비슷하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그러면은 기온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내려갔던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이 이제 땅인 거예요. 여기가 기온이 제일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햇빛이 이제 쫙 비칩니다. 햇빛이 비치는 순간 땅 위에 있던 그 차가웠던 공기가 싹 올라갑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온도가 상승하는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그냥 세게 부는 바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바람은 지면에 차가워졌을 때 바로 햇빛이 비치면서 따뜻해지는 거, 이게 바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은 우리 몸의 시작점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이 봄철이 되면, 봄철 7시부터 9시 사이가 되면은 이게 햇빛이 땅에 비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꽃가루도 역시 밑에 있다가 바람에 의해서 날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로 따지면 그랬는데,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추웠잖아요. 추웠는데, 봄이 되기 시작했다. 따뜻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이 차가움에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한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